하렴.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실버라인 반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교회를 갑니다. 이 가죽 자켓이 더울 수도 있는데 갖고 왔으니까 한번 입어봅니다. 여기다. 아이고, 아프겠다. 괜찮아. 우리나라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홍콩. 공항, 홍콩 섬, 그리고 구룡 반도. 그 중에 우리 숙소는 침사추이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홍콩이고요. 오늘 1.2km를 걸어서 교회를 갔다가 550m를 걸어서 딤섬을 먹고 다시 550m를 걸어서 기화명가라는 과자점을 갔다가 700m 정도를 걸어서 숙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은 추워요. 지금 실버라인 반팔. 원래는 안 추워야 되는데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라는 게 오늘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길을 건넙니까? 네. 여기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홍콩 한인교회. 한인교회입니다. 홍콩 제일교회죠. 써있어? 어. 열림 닫힘 버튼이 반대예요. 원래 한국은 여기가 열림, 여기가 닫힘 아닌가요? 도착.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딤섬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좀 감동쓰였어요. 감동쓰였어? 어. 오빠도 감동쓰였지? 어. 딤섬 먹으러 갑시다. 예! 여러분, 오늘은 좀 진짜 추워요. 아. 한참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반팔을, 여러분 춥지 않습니다. 반팔을 이렇게 입고 닭살이 지금 막 여기 바들바들 떠있지만 춥지 않습니다. 잠바 하나쯤은 챙겨야겠네. 아, 그 나 가져올 걸. 아, 어제까진 안 그랬는데. 아, 가죽 자켓이 그냥 아니, 아주, 아주 그냥 따뜻하고. 근데 다리는 지금 맨다리인데, 다리 맨다리는 괜찮고 잠바 정도 입으면 돼요. 도착했습니다. 오, 한글이 써 있어요. 신나게 골라봐야겠다. 많이 구. 핫티를 시켜보았습니다. 밀크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맛있지? 이게 최고인데? 지금 여태까지? 그치. 나왔습니다. 기억하지 못해, 이름을. 그거를 소스로 뿌려주네요. 마지막에 테이블에서. 맛있어? 너무 짜? 너무 맛있다. 또 나왔다. 이 테이블이 진짜 너무 좁아가지고 닭을 가져가자, 오빠 책상에. 잠시만요. 와. 어플 박사, 실버 박사가 지금 영수증을 어플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 혼자 해? 영수증이 나와있는 문자를 네이버 사전으로 문자 인식을 그래서 문자 인식을 해서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 그런 거 왜 혼자 해? 아, 그러게. 같이 할 거야. 나도 좀 알려주고 그래. 저희는 엄청 배부르지만 딤섬 두 개 더 시켰어요. 먹고 가요. 그리고 가는 길에 허유산을 그렇지. 커피를 먹지 말고 밀크티와 허유산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겠어요. 아, 이제 좀 적응됐는데 벌써 내일이면 거의 끝이에요. 힘을 내서 다음 것도 먹어봅시다. 이게 새우랑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 너무 맛있다. 이것도 맛있게 생겼죠? 아니, 깜짝이야. 황금 찹쌀떡을 꼭 드셔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허유산. 허유산. 여러분, 허유산 먹어야 돼요. 아니, 진짜 나한테 누가 허유산 소개시켜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실버라인님, 감금됐으면 박수 쳐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닙니다. 감금이라뇨,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요. 에뛰드 하우스. 여러분, 에뛰드다, 에뛰드. 에뛰드. 방금 등 뒤에 지난 곳이라고요? 잠깐만. 어? 뭐라고? 허유산 우리 등 뒤에 있었어? 아, 있었다. 어디? 허유산 저기 있어. 어디? 대박 웃겨. 대박. 허유산 저기 있네. 어디? 저 빨간 거. 맞네. 아, 대박. 진짜 웃겨.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진짜 허유산이야. 1B6 플레이스입니다. B6가 이건데요.
망고에다가 코코넛이 들어있고 위에 망고 젤리가 있어요. 여러분 호유상 이게 코코넛 들어있는 거. 코코넛 들어간 것도 맛있다. 여러분 여기 델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추천하는 가방. 가격도 합리적이고 튼튼하고. 걸스? 줄이 길죠? 맛있는 데인가? 맛있는 데인데 못 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면 어떡하지? 지금 실버라인 추워 죽어요. 여러분 여기 왔습니다. 팬더 무늬를 잡아봤네. 팬더 무늬?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빨간 거? 그래, 이거 사자. 몇 개 살까? 세 개 살까? 양같이 하나씩 하고 우리 먹을 거?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초콜릿 에그키 에그롤. 아하. 나 오빠가 옆에 있는 줄 알고 혼자 말했어. 영상이 찍혔어. 갈 수 없었어, 사람 때문에. 초콜릿 쿠키 위드 솔리드 아몬드 맛있을 것 같아. 기화병가에서 선물 박스 사고요. 에그롤은 맛보고 맛있으면 또 사려고. 이리 오시게. 나 이거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또 먹어? 아, 실버라인 아까 배 나온 거 봤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네. 아, 안 뜯어지네. 오빠가 뜯어줄게. 제가 뜯었는데요. 이거 얼른 먹어. 얼른 먹을 정도야? 진짜 맛있네. 더 담백한 버터링 맛 나. 아, 홍콩에 왔다가 배 터져 죽겠어. 이것도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이것도 맛보고 맛있으면 사가는 걸로. 난 이거 맛있는데 사갈 정도는 아니야. 우와, 촉촉한 거다. 오빠 좋아할 것 같아. 이거는 제 삘대로 사봤어요. 맛있을 것 같아서. 아, 이것도 맛있다. 맛있어? 응. 난 이거는 너무 배부를 것 같아가지고. 이건 낱개 포장이에요. 기화병가가 안 달아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맛있지? 맛있다. 여러분, 전 좀 자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번질번질.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도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거든요? 배고프면 이치라나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치라나면이 새벽 5시까지 한대요. 실버라인은 저기서 편집하고 저는 여기서 편집하고. 여러분 저희는 밤에 나가는 거는 왠지 좀 위험할 것 같고, 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룸서비스를 시켜먹을까 해요. 피자나 아니면 파스타도 있고 아니면 햄버거도 있어. 핫도그도 있고. 파스타? 내가 골라볼게. 공부하는데 지금? 나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어, 뭔데? 마르게리타. 그래? 우리 엄마 귀걸이 잃어버렸대. 어디? 뭐? 시골에서. 졸라 열받아. 열받지. 결혼, 나 결혼한다고 좀 비싸게 엄마가 산 건데. 마르게리타 하나? 응. 내가 해볼게. 근데. 자, 내가 룸서비스를 시켜보게. 영어 한번 검색해보고. 호텔 룸서비스 영어 딱 있네. Can I order? 딱 해볼게. 616지. Hello, can I order some food? I want to number 101. Yes. Oh, that's it. Yes. Okay, thank you. Bye. 떨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 아니 이분이 발음이 다시 이래. 잘했다. 여러분 지금 실버라인 방 끊겼어요. 아, 그거 끊어. 안돼. 마르게리타 잘 나온다. 되게 생토마토 향이 난다. 맛있어. 신선하다.